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100세 시대라고들 합니다. 기대 수명의 연장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축복이 될 수 없다고 그러죠. 준비 없는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언론에서는 우리 세대를 샌드위치 세대라고 부릅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할 첫 세대이기 때문에 부양과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를 떠안고 있는 세대라는 뜻입니다. 더구나 수명이 늘어나면서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부양해야 할 자식도 함께 늙어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상황입니다. 말만 들어도 그 고달픔 느껴지시죠? 그래서 오늘은 나이 60에 90살이 넘은 아버지를 모시면서 지치고 힘든 노후 생활을 이끌고 있는 분의 사연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Hellcat. 거두절미하고 사연으로 직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 넋두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해보렵니다. 갑작스레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서 호라비 아버지를 모시고 산 지도 어느덧 15년 차가 됩니다. 올해 93살, 남들이 부러워하는 천수를 누리면서 사시는 연세입니다. 지금 시대가 아무리 명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남자가 90 넘어서까지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 50, 60대 시절 암으로 인해서 큰 수술을 여러 번 하신 이력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무탈하게 사시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이죠. 비록 팔다리 자체가 힘이 없고 예전보다 부실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정신은 아직까지 또렷한 것만을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장수하시는 아버지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과거에 대장암 수술로 인해서 대장의 반 이상을 절제하고 항문 바로 위에 직장까지 절제한 몸이기에 보통 사람보다 배변 행위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도 매일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시는데 한 번 가시면 항상 화장실에서 배설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나옵니다. 마느라도 애들도 꺼리는 일이라서 결국 내가 깨끗이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속이 불편하면 드시는 음식을 절제해야 하건만 마치 붕어같이 행동합니다. 붕어가 그렇다는군요. 먹는 것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다 먹고 배 터져 죽는 물고기라고요. 방금 화장실 가서 힘들게 비우고 나와서 또 드십니다. 그리고 다시 화장실을 갑니다. 그렇게 하루에 한 열댓 번을 갑니다. 가고 나면 제가 또 뒤처리를 해야 하고요. 그렇게 산 지가 어느덧 15년 차입니다. 저도 이제 환갑을 지난 나이입니다. 나도 힘든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쉽지 않네요.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한마디 했죠. 그 정도라면 아버지가 드시는 것을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 내가 매번 아버지 뒤처리만 하려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니다. 아버지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시라고 했습니다. 늙었음에도 성질하고 자존심은 살아있는 아버지입니다. 아니, 내가 못하면 너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고 아버지는 항변합니다. 즉, 아비가 못하면 아들이 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팽배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가 미우면 내가 너하고 안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책임도 지지 못할 말까지 또 내뱉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딸에게 전화해서 좋은 양로원이나 알아보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통화를 끝낸 여동생이 내게 전화를 해서 묻습니다. 자초지정을 설명하니 동생도 내 상황이 이해가 가나 봅니다. 결국 양로원 건은 홧김에 해본 소리가 되고 다시 잠잠해집니다. 이렇게 한두 번의 에피소드를 벌이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부모님 모시는 자식들에게는 나라에서라도 세금 혜택이나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년 이상 부모님 모시는 자식 중에 효자 없다는 소리 충분히 이해가고 동감합니다. 늙은 아버지 혼자 있겠다는 부담 때문에 지금껏 제대로 아내하고 외국 여행도 한번 못 갔습니다. 근처에 여동생이 살고 있긴 하지만 동생도 자신의 인생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 힘든 상황에 엮이지 않도록 주의를 합니다. 요즘 제가 안 되었는지 아버지가 옆 동네에 혼자 사는 딸내미 집으로 가셨다가 다음 달에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갈수록 지치고 힘이 드네요.
뾰족한 수는 없지만 얘기를 좀 하면 나을까 싶어 글을 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염치가 있어야 하는데 사연자의 아버지는 염치도 없고 함께 살아가는 자식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는 그런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걸 뭐 단지 나이 들면 애처럼 되어서 그렇다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 아버지는 분명 젊었을 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 생각과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니 바꾸지도 못하고 아들이 알려줘도 미안함도 없이 당연히 아들의 몫인 것처럼 얘기하는 뻔뻔함이 있는 것이죠.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입장이 갈리긴 하겠지만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는 것과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죄송함, 그리고 양로원에 부모 버리고 왔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도 변하고 부모를 부양하는 것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은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허름하고 시설도 조악한 양로원하고는 다르니까 환경 좋은 곳에 부모를 모셔다 드리고 온 것이지 버리고 왔다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대부분도 아마 요양원에서 말년을 보내게 될 것이 분명하고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샌드위치 이중고에서 잘 벗어나시길 바라면서 오늘 짧은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